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를 주최한 한국의 맥주 전문 매거진인 비어포스트는 맥주 스타일이나 시음기, 브루어리 등 펍과 수입사 인터뷰, 여행을 다루며 다양한 맥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기로 유명해 맥주 덕후들에겐 아주 의미 있는 월간 잡지다. 안녕하세요. 효모 사피엔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비어포스트를 만들고 있고 키백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한 말씀. 사실 뭐 비어엑스포 올해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고 이제 사실 첫 회부터 사람들의 반응들이 괜찮아서 이게 좀 이런 비즈니스 익시피션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사실 이게 이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3월에 예정됐던 거를 이제 7월에 연기하면서 오늘에 왔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시장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네 앞에 맥주 가게들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구매하고 집에서 마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해지고 그랬겠지만, 가끔씩은 동네 앞에 있는 그런 맥주 가게들에 가서 조금 소비를 해주면 그들이 사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홈술이나 혼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맥주는 또 여럿이 같이 마셔야 제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때는 동네 앞에 맥주 가게 가서 좀 의도적으로 맥주를 좀 소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맥주 산업들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